신나는 합주회. 자, 주목. 오늘은 내가 음악 특별 수업을 맡게 됐단다. 음악 특별 수업이야? 각자 악기를 하나씩 정해서 다루게 될 게야. 에이, 신선이 무슨 악기 연습을 해요? 훌륭한 신선들은 감성도 잘 발달해 있어요. 음악은 감성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단다. 예를 들자면 말이다. 산신령님께 비옵니다. 제발 우리 엄마의 병이 하루빨리 낫게 해주세요. 어? 신선님이시다. 아름다운 대금 소리가 정말 잘 어울리세요. 멋져요. 아하, 그러냐? 이 발 밑에 약초를 어머니께 달이 드리면 곧 나을 것이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멋있는 신선님. 어떠냐? 인간을 돕는 신선도 음악과 함께하니 더 멋져 보이지 않느냐? 정말 음악이 있는 편이 더 멋지게 생각돼요. 기렇지, 기렇지. 세상엔 정말 다양한 악기가 있단다. 대금 이외에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등. 에이, 그냥 마법이나 가르쳐 주세요. 감성 개발보다는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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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이 메마르면은 인간의 아픈 것도 보이지 않는 법. 음악 수업은 필수란다. 다들 강당으로 집합. 우와, 신난다. 아이, 웬 음악 수업이야. 음악! 역시 음악이지. 죽대라고 털끝만큼도 없는 펭귄들이로구만. 우와, 이게 다 악기네. 아, 실로폰이로군. 여건 좀 쉽겠지? 오오, 이건 손으로 직접 때리는군. 이걸 연습하면 손바닥에 힘도 세지겠구만. 어머나,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 키보드야. 아, 이뻐라. 모두 마음에 드는 악기는 골랐느냐? 네! 그럼 어디 한번 연습을 해볼까? 네! 아, 이거 고장났다. 소리가 안 난다. 이런 어설프기는. 잘 봐, 나의 멋진 시범을. 자, 이렇게 자세를 잡고. 똑같네, 뭐. 뭐가 이렇게 어렵냐. 어디, 이 몸이 한번 연주해볼까? 으아, 자네는 연주를 하는 겐가 소음을 만드는 겐가. 아이고. 좋기만 한데 뭘 그래.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그러냐. 잘 보겠나. 무식한 녀석. 아예 부셔라 부셔. 악기 연주가 마음대로 잘 안 되지? 네! 처음엔 다 그런 거다. 에이, 악기 연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놀아요. 잠자리 잡으러 가요! 우와! 잠자리! 재밌겠다! 좋다. 그럼 한 시간만 놀다 오너라. 머리도 좀 식히고. 얘들아, 잠깐만! 어디 가려고? 주리주리주리주리 하모니 심포니 주리주리 마주리. 브록 선생님 최고. 수업 중에 놀러가라고 허락해 주시다니 의외인걸. 다른 선생님들도 다 브록 선생님 같았으면 좋겠다. 내 생각도 그렇다네 친구. 하지만 정말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나 참 걱정도 발자네. 선생님이 허락하셨잖아. 악기도 배우고 싶었단 말이야.
진짜. 아, 이거 뭐야? 잠자리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아유, 피곤하다. 배고파. 간식. 예. 어? 개구리네. 단순병들이 또 도졌군. 참네. 아야, 가지 마. 어떠냐? 다시 해볼 마음이 생긴 게냐? 예! 저희도 음악을 연주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 얘들아, 합주는 앙상블이 가장 중요하단다. 앙상블이요? 그렇지, 앙상블. 서로의 소리가 잘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법이거든. 자기 악기 소리만 돋보이려고 애를 쓴다면은 앙상블도 깨지게 되지. 선생님의 지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화음을 만드는 거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아, 그러게요. 아이들이 많이 연습했다는군요. 드디어 첫 공연을 하는구나. 어떻게 하지? 나 너무 떨려 타오.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되네, 친구. 무무, 너 그거 너무 시끄럽게 두드리진 마라. 이 슈잉님의 아름다운 실로폰 소리가 묻히면 곤란하단 말이지. 자네의 엉터리 연주를 내가 덮어준다는 생각은 안 드나, 친구? 뭐라고? 뚱팽! 또 내 귀에다 대고 나팔 불지 마라. 알았죠. 올팽은 넘어지진나 말랄걸. 야! 네가 넘어지는 역할이지 내가 넘어지는 역할이냐. 그럼 시작해볼까?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 친구를 불러보자고!
정말 친해졌어요. 음악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일깨워주는 아주 좋은 친구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신만의 악기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세요. 소중한 친구가 생길 거예요.